독일 남부의 수도원. 1975년 한 한국 청년이 이곳을 찾아왔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So, bitte schön. Hier haben wir gleich eine Abteilung über zeitgenössische afrikanische Kunst.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속품들이 가득한 박물관 한 켠. 그 깊숙한 곳에서 그는 시선을 멈췄다. 전설의 화첩이 그곳에 있었다.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해. 언니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벌레 좀들이 그 비단 그림을 갖다가 막 파먹어가지고 사방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낙관 같은 것도 심지어 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고 그럴 정도로다가 그냥.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 정선의 손끝에서 살아난 금강산 1만 2천 봉. 독일 수도원에 잠들어 있던 조선 산수화의 정수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독일 수도원에서 조선 화가의 화첩이 나왔다. 참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그 화가의 이름은 다름 아닌 겸재 정선. 그림의 성인으로까지 불렸던 진경산수의 대가입니다. 겸재의 화첩이 어떻게 독일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 화첩은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얼마 전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성 베네딕토 회 외관 수도원. 한국 진출 100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공개했다. 관심은 당연 한 유물에 집중됐다. 독일의 성 베네딕토 회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돌아온 겸재 정선의 화첩이다. 저 화첩은 1925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노르베르토 웨버 아빠스님께서 그 너무나 그림이 좋아서 21점의 겸재 정선의 그림을 사가지고 독일에 갔다가 독일 박물관에 전시했다가 80년 후에 한국으로 반환한 그런 귀한 그림입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알려져 전설의 화첩이란 별명까지 얻은 이 화첩의 실물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와 화첩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보자기를 펼치자 오틸리엔 수도원의 문장이 눈에 띈다. 이것을 앞표지로 본 것이다. 첫 장을 넘기자 나타나는 금강내산 전도. 금강산 전체를 하늘에서 바라보듯 그린 산수화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 그림이 화첩의 마지막 장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부터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예전에는 이렇게 봐가거든요. 네네. 한문은 다 이렇게 써가죠. 네. 이렇게 써가니까 시선이 이렇게 가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온 오해였다. 화첩은 공자의 이야기를 담은 고사 인물화로 시작한다. 겸재는 화첩의 첫 장에 벼슬을 물리치고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경전을 강의하고 음악을 즐기는 공자의 모습을 담았다. 그림엔 낙관이 찍혀 있는데 이것으로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인장이 65세 이후에 한 80 돌아갈 때까지 계속 많이 쓰는 인장입니다. 네. 대체로 겸재 75세쯤 됐을 때 네. 1750년경에 그려졌으리라고 네. 생각이 돼요.
겸재의 자 원백을 새긴 낙관도 있다. 이는 70세 이후에 쓰기 시작한 것으로 화첩은 겸재 말년의 작품을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장자가 쓴 감상평도 있다. 겸재를 최고의 화가로 평가하고 있다. 북악산 아래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겸재 정선은 이곳에서 태어나 52세까지 머물렀다. 그림이 천대받던 시절 대부분의 화가는 노비나 중인이었지만 겸재는 달랐다. 그는 유학에 능통한 사대부였다. 겸재는 당대 지식인들에게 조선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다. 사대후의 긍지는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초당 춘수는 유명한 삼국지의 한 대목을 그린 것이다. 초당 춘수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제갈공명이 지금 대유비가 상고 초려하는 장면이라. 이거 제갈공명이 초당에서 지금 유비가 상고 초려하러 찾아오니까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소리 써놨죠. 형주와 익주 지도가 어느 벽에 숨겨져 있느냐. 그 산골 살인문을 시끄럽게 할까 봐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멀리 쫓아보내고 왔다. 혼자 왔다는 얘기예요. 그는 매화와 학을 키우며 살았던 중국 선비와 여러 은둔자들을 비롯해 공자, 노자 등 성인들의 삶을 담아냈다. 그는 이들을 통해 유교의 이상과 선비의 풍모를 그리면서도 인물의 옷이나 얼굴, 배경은 조선식으로 변형했다. 그리고 화첩의 마지막은 금강산 그림 석점으로 마무리했다. 성리학적 전통 위에 조선의 자부심을 담은 겸재만의 구성이었다. 이번 공개된 화첩은 겸재의 말년에 무르익은 화풍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술사적 가치 못지않은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화첩들이 원래 소장돼 있던 곳이 독일 수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가톨릭 정신을 지키는 곳에서 우리 문화의 정수인 겸재 정선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여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1976년 말 한 미술 잡지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다. 당시까지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겸재 정선의 그림 21점이 독일의 한 수도원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화첩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던 유준영 씨. 미술사학 전공자로 독일에서 겸재 정선에 관한 박사학위를 마친 직후였다. 유학생활 막바지 그는 한 독일 수도사가 낸 책에서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겸재 작품 수억 점의 사진들을 발견하고 직접 찾아 나섰다. 참 어려운 그 먼 길이었죠. 그걸 다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그 내 그 발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한 전공 분야에 대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뭐 매우 기쁘고 컸죠. 그림이 있는 곳은 상트오틸리엔 수도원. 독일 남부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알프스 북쪽의 호수 부근에 위치한
성 베네딕토 수도회 오틸리엔 연합회.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 규칙을 따르는 가톨릭 수도원이다. 문제책은 이곳에서 쓰여졌다. 아, ist das Buch in den Diamantenen Bergen. Auch von Norbert Weber geschrieben. 오틸리엔 수도원 초대 원장인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쓴 책 금강산에서. 이 책의 도입부에 한국 지도와 함께 겸재 정선의 그림 수억점이 흑백 사진으로 실려 있다. 그 책 속에 보면은 겸재 그림이 석점이 있다. 뭐 정확히 얘기해서 금강산 그림이 석점이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제 이렇게 예, 큰 거하고 조그만 거 두 개가 있는데 있으니까 이것이 상 오틸리엔 박물관에 당신이 있던 그 박물관 안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유준영 교수는 수도원 측에 정선의 그림이 실제 있는지 물었지만 확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수도원을 찾아갔다. So, bitte schön. Hier haben wir gleich eine Abteilung über zeitgenössische afrikanische Kunst. 수도원 박물관엔 선교사들이 각국에서 수집한 동식물과 민속품들이 가득했다. 한국 유물들 살려 헤매던 그의 눈에 낯익은 물건이 들어왔다. 책에서 본 겸재 정선의 금강내산 전도였다. 유리로 된 그 전시 상자가 있잖아요. 이제 다른 우리나라 유물들 사이에 딱 금강산을 하나 이렇게 딱 펼쳐놓은 화첩이 있더라고. 요새를 주고 네 마음대로 꺼내가서 보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요. 그가 좀 막 그때 그 말하니까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해. 그는 즉시 슬라이드 필름에 그림을 한 장씩 담아나갔다. 그것은 귀한 연구 자료이자 새로이 정선의 작품을 발견한 역사의 증거가 됐다. 수도원장의 책에 실린 그림 수억장은 화첩의 일부였다. 그것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화첩이었고 화첩 속 그림은 모두 21점에 달했다. 금강산 그림 석점만 내가 발견해도 다행이다 하고서 찾아갔는데 거기 플러스 18점을 더 발견했으니까 이건 그냥 덤으로 더 그야말로 한꺼번에 그야말로 그냥 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았죠. 전설의 화첩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독일 수도원에 잠들어 있던 겸재 정선의 작품 21점이 비로소 깨어난 것이다. 어찌 보면 이 화첩은 문화재 강탈이 극심했던 일제강점기에 독일 수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된 걸 텐데요. 그렇다면 이 화첩을 독일로 수집해간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틸리엔의 수도사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 발길을 재촉한다. 그들은 수도원 밖 작업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출판, 금속 세공,
자동차 정비 등 모든 수도사들에겐 각자의 일이 있다. 이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마련한다. 노동은 베네딕토 성인이 정한 수도 규칙의 중요한 덕목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하다 보면 자연히 이제 자기가 원했던 어떤 순수한 그 수도 생활, 도를 닦는 활동에 이제 폐가 될 수 있다, 장애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했죠. 그래서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 수도회 운영 목적을 그 모토라고 할까요? 그 목표를 기도하고 일하라. 그러니까 수행 생활을 하는 것과 노동을 함께 해가는 것. 수도와 선교를 병행하는 성 베네딕토 회는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당시엔 한자음을 빌어 분도회로 불리웠다. 추남선은 그의 상식책에서 이들이 조선 문화를 연구하는 데 열심이고 동소문 안쪽에 있다고 적고 있다. 동소문의 본래 이름은 해화문이다. 베네딕토 회는 당시 백동이라고 불리우던 해화동 일대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일대가 그들의 근거지였다. 그때가 1909년 2월 25일 날 진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3만 평 이 일대를 사가지고 매입해가지고 학교와 수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성 베네딕토 회는 이곳에 성당이 아닌 수도원을 건립했고 노동과 기도를 병행하며 선교 활동을 펼쳐나갔다. 당시 한국 선교를 결정한 사람은 노르베르트 베버. 정선의 그림이 담긴 책 금강산에서를 쓴 바로 그 신부였다. Wir haben ja angefangen zunächst als Missionsinstitut für Afrika. Und das war ein ganz neues Unternehmen dann, dass man nach Asien ging, weil die Kultur in Asien natürlich völlig anders ist. Und dafür braucht es viel Mut, um dieses neue Projekt zu beginnen. 1911년 2월 초대 수도원장으로 조선을 처음 방문한 베버는 넉 달 동안 전국을 두루 돌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풍습을 체험했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는 1915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란 책을 발간한다. 비버는 여행 중 느낀 점들을 틈틈이 일기와 메모로 남겨 정리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290여 장의 사진에 담았다. 식민지배 아래 사라질지도 모를 한국의 풍속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한일 병합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민속의 많은 것들이 이미 사라져버렸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곧 같은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은 내 지칠 줄 모르는 펜이 또 다른 많은 모습들은 내가 찍은 사진들이 붙잡아 둘 수 있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애착은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 오틸리엔 수원 박물관엔 한국관이 따로 있다. 양반들의 장식품부터 평민들의 생활 도구까지 종교, 제일의 복식 등 한국의 민속품 4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진 것은 서민들의 문화였다. Sondern es ging uns und es ging unseren Missionaren auch darum, die
Lebensweise auch des einfachen Volkes zu zeigen. In diesen Exponaten, hier zum Beispiel hinter mir, die Kleidung, speziell hier gerade das Hochzeitsgewand der Braut und des Bräutigams, sodass wir eben diese Kultur auch wirklich erleben können, möchte ich sagen, uns hineindenken können in die Menschen, mit denen wir es durch die Missionstätigkeit zu tun haben. 그는 한복에 드러난 조선 사람들의 사체 감각에 특히 감동을 받았다. 팔소매는 아래로 처지고 흰색 소매 끝동은 전체적인 외관의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는 한 쌍의 강한 빛을 만든다. 모든 것이 순수하고 맑은 색으로 섬세한 색채 감각을 통해 균형 잡히고 배합되었다. 그는 조선의 풍속을 연구해 그 속에서 민족성을 발견해냈다. 품앗이는 유럽에선 상상하기 힘든 공동체 문화였다. 이들의 민족성은 거대한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품앗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방법을 창안해냈다. 품앗이는 함께 단합하고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을 믿으며 가난 속에서도 저마다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룬다는 민족 정신의 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한국에서 불행은 원수를 알지 못한다. Man muss auch sehen, dass im 19. Jahrhundert gerade es einen sehr starken Eurozentrismus gab, nicht? Das heißt, wenn jemand aus Europa kam, dann war automatisch überzeugt, dass die Kultur von Europa die beste aller Kulturen ist, nicht? Das ist einfach zeitbedingt. So war diese Zeit. Und in Korea war von Anfang an schon so, dass man kennen Sie auf Augenhöhe, also dass man die koreanische Kultur von Anfang an als gleichwertig ansah, nicht?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졌다. 빌보는 1925년 두 번째 조선을 방문했을 때 카메라를 준비하고 촬영기사와 동행했다. 한국의 문화와 사람을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Das ist eine Rolle aus dem Film Im Lande der Morgenstille von Norbert Weber, gedreht rund ungefähr 1930 für die Öffentlichkeitsarbeit der Mission damals Im Lande der Morgenstille mit Szenen aus Korea. 영화는 당시 최첨단 매체였다. 푸른 눈의 수도사는 그가 본 한국의 모든 것을 담았다. 상영 시간이 116분에 달하는 이 기록 영화엔 전국을 유람하는 베이버와 그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 그것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친구의 나라에 보내는 우정의 선물이었다. Damals war Korea eine japanische Kolonie und die Japaner wollten, dass die Koreaner Japanisch lernen, dass alle Kultur weg zerstört wird, sondern dass es Japanisch wird. Und da sagte er, ich will im letzten Augenblick noch die koreanische Kultur aufnehmen und retten und für die spätere Nachwelt erhalten. Und das hat er dem koreanischen Volk zuliebe getan. 종교인으로서 그는 특히 무속과 관혼상제 등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의식에 관심이 많았다. 문화사적으로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사라지려는 마지막 순간에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지는 가까운 미래에 친애하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수집된 자료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자료들은 영원히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조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수도원 내에 목공과 철공 등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다. 이듬해엔 교원을 양성하는 숭신학교를 세웠다. 비록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언젠가 자립하게 하려는 의지였다. 단순히 종교의 전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단 가장 절실했던 이제 교원을 양성을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기술, 이제 당시에 그 유럽의 선진 기술들을 한국에 도입함으로 해서 그 중산층을 양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에서. 여기서 배우고 있는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습득하기 위하여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정진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길로 계속 정진하면 조선은 차츰 그 옛날 누렸던 문화 수준으로 다시 올라서게 될 것이다. 동방의 민족들 사이에서 단순히 한자리를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조선의 미래를 걱정했다. 하나의 국가로서 이 민족은 멸망하였다. 나는 마치 한 민족을 무덤에 옮겨놓은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우리가 이 사라진 나라에 작별의 인사로 부르고 싶어 시도하였던 대한만세 한국이여 만년 동안 영원하라는 입술에서 사라져버렸다. 베버 신부가 제작한 이 기록 영화는 그 필름이 무려 15km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는 이를 선교사들을 위해 자료로 제공했고 또 독일의 학교에 배포해 교재로도 사용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의 문화를 사랑했고 또 그것이 일제 식민 지배 아래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수많은 조선의 화가들 중 겸재 정선의 그림을 수집했던 걸까요? 태백산맥이 동해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경북 포항의 내연산. 12개 폭포를 품은 절경으로 유명하다. 이곳 용축의곡 연산 폭포 아래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1734년 가을, 정선이 이곳에 왔다. 겸재정선 선생님께서 1733년에 청가 현감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이곳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조 바위 조 뒤쪽에 가빈추 정선이라는 그 탐성 각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폭포가 바로 저쪽에 있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정선은 특유의 힘차면서도 율동적인 필획으로 내연산 삼용추의 절경을 살려냈다. 예리한 수직의 선으로 길게 쪼개진 절벽의 바윗결을 재현했고 삼용추의 폭포 길이를 급격히 줄여가며 물의 세찬 흐름을 표현했다. 이런 풍경들을 특히 원숙한 필치로 어떤 게 재구성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겸재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연산 용축골은 우리나라 진경산수화의 화풍이 만개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살의 그림에 입문한 겸재는 평생에 걸쳐 자신만의 화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말년에 이르러 그것을 완성했다.
대상의 윤곽과 질감, 중량감을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해 사물에 깃든 의미와 기상까지 드러내는 이른바 겸재준법이다. 그것은 중국풍의 화법에서 벗어나 우리 산화를 우리만의 기법으로 표현하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우리 것에 대한 재해석과 민족적인 긍지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돼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자적인 그런 독창적인 세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이 봐도 일본 사람이 봐도 이거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우리 그림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평론서인 근역 서화징에 따르면 겸재는 산수화, 그 중에서도 진경 산수화에 뛰어났다. 진경이란 무엇일까? 조선 전기에 그려진 안견의 몽유도원도, 꿈속의 무릉도원을 그린 이 그림은 중국의 화풍을 따서 그렸다. 겸재 이전 조선의 화가들은 중국의 화풍을 따라 산수화를 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네, 저쪽이 저게. 그러나 주홀보이, 그는 저기. 달랐다. 이게 나골보이. 서울 인왕산. 조선 초 도성을 세울 때 풍수지리상 우백호로 삼았던 명산이다. 인왕산은 산세가 아름답고 기상이 넘쳐 오랫동안 산수화의 단골 소재가 되어왔다. 있는 사실을 확실히 아니까. 그런데 겸재 정선의 그림 속에서 인왕산은 일대 변신을 난다. 이렇게 표현했지. 흰 바위를 검게 표현해서 그 흰 바위가 가지는 강렬한 힘을 그 반사적으로 표출을 해냈단 말이죠. 그렇게 바꿔야만 그 형질감이 정확히 드러나니까 바꿨던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와 그 결단력이죠.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왕산. 전통적 화법에서 흰 바위는 가는 윤곽선에 갇힌 여백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겸재 정선의 그림 속에서 인왕산은 검은색이다. 흰 바위를 검게 칠하는 유례 없는 화법을 선보인 것이다. 바위의 중량감과 위압감을 살려 우리 산세가 가진 기상을 표현하기 위한 독창적인 선택이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색을 초월해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진경이다. 산수라든지 자연물도 다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물을 표현할 때도 정신을 표현해야 된다. 외형을 넘어서는 내적 정신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적인 조형으로 옛날부터 계승해 왔습니다. 겸재는 그런 우리 회화미학의 핵심을 가장 잘 구현한 겁니다. 겸재 진경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특별전에 전시된 한 작품에서 그 사상적 배경을 볼 수 있다. 겸재가 71세 무렵에 창첩된 퇴우 이선생 진적첩. 겸재가 외할아버지 때부터 전해온 책에 그림 네 폭을 덧붙여 만든 서화집이다. 서화집은 조선의 대표 성략자 이황이 도산서당에서 주자서 절유를 짓는 그림으로 시작된다. 책엔 이 서화집의 내력을 적은 발문이 있다. 퇴우 이선생 진적첩은 퇴계 이황이 쓴 책에 우암 송시열의 발문을 덧붙여 만들어졌다. 퇴계 손자의 외손녀가 겸재의 외조모야. 그래서 겸재가 퇴계의 혈통을 타고나요.
그래서 그 주자서 절에서가 외손집으로 전해지다가 결국은 겸재 때까지 전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겸재의 입장으로 보면 조선 성리학의 학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정선은 외할아버지가 송시열에게 발문을 받는 장면과 책을 보관하던 외가의 저택, 그리고 이를 물려받은 자신의 집을 차례로 그려넣었다. 조선 성리학의 계승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은 조선의 산하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다. 겸재가 평생 가장 심혈을 기울여 그린 것은 금강산이었다. 수많은 동물이와 골짜기가 어우러져 계절 따라 다른 절경을 연출하는 금강산은 조선의 긍지와 주체성의 상징이었다. 금강산의 명성은 중국인들조차도 부러워할 정도였다. 겸재는 금강산의 구석구석을 그렸다. 금강산의 계곡 중에서도 절경으로 꼽히는 만폭동. 골짜기로 100개의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그 모습이 모두 달라 만폭동이란 이름이 붙었다. 겸재는 평생 여러 번에 걸쳐 만폭동을 그렸다. 그의 그림 속에서 만폭동은 너럭바위 양쪽으로 폭포가 만나는 장관으로 연출돼 있다. 겸재는 말년으로가 화풍이 무르익을수록 대상의 절제와 변형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그는 때론 과감히 생략했고 때론 골짜기의 작은 암자까지 그려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완성했다. 실제로 금강산을 보고 겸재의 금강산 그림이 더 금강산 같아서 놀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금강산이 겸재 금강산 그림만 못해요. 난 이게 겸재 그림의 겸재 진경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의 본질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한눈에 보이지 않는 금강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한 폭의 그림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겸재 정선은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통해 대상이 가진 영혼을 불러내는 진경산수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였다. 이렇듯 우리의 산천을 그린 겸재의 산수화는 단순한 그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래 우리의 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현이었죠.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또 병자호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예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만족으로 여겼던 여진이 청나라를 세우자 이 조선의 사대부들의 의식엔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즉 조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진경문화입니다. 겸재의 진경산수화는 진경문화를 주도하는 예술이자 조선 성리학을 확립하는 하나의 문화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영만리에서 온 푸른눈의 수도자가 어떻게 이런 겸재 그림에 매료됐던 걸까요?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엔 베버 신부가 한국을 다녀와 남긴 또 다른 유물이 있다. 다스 ist jetzt eine Zeichenmappe von Norbert Weber. Und dieses Aquarell ist wahrscheinlich das erste, das er gemalt hat auf der Reise 1911 in Korea. Und er hat dann verschiedene Reiseberichte und Artikel geschrieben und hierzu immer Tuschezeichnungen gemacht. Also hier zum Beispiel. Das sind meistens Momentaufnahmen, also wo er sich auf dem, wo er auf dem Weg war, hat sich hingesetzt und eben dann das Bild gemalt. Weber는 성직자이면서 한편으론 그림에 일가견이 있는 화가였다. 첫 방문 후 14년 만에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금강산 여행에 나섰다. 철원까지 기차를 타고 간 일행은 금강산이 가까워오자 자동차로 갈아탔다. 수없이 개울을 가로지르고 먼지투성이 길을 지나자 마침내 금강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금강 입구에 들어서자 사찰이 있었다. 장안사. 영원한 안식이란 뜻을 지닌 금강산의 대표 사찰이었다. 비버 신부는 장안사에서 익숙한 편안함을 느꼈다. 장안사가 자리한 이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였으며 마치 우리 고향의 어느 고요한 알프스 산장처럼 느껴졌다. 금강산에서 고향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구석구석을 여행했다. 만물상 바위벽에 새겨진 고려시대의 마애불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 중에서도 비버의 눈길을 끈 것은 만폭동 골짜기에 자리 잡은 보덕굴. 높이 20m 절벽 위에 위태롭게 자리한 수행 공간이다. 비버는 이를 직접 스케치했다. 겸재도 그의 그림에서 보덕굴을 빠뜨리지 않았다. 팔각 지붕을 얹은 보덕굴은 자연굴의 앞을 막아 암자를 지었다. 비버는 이곳에서 수행하는 비구니들의 삶을 주목했다.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돌을 닦는 이곳 비구니들의 생활은 단조롭기 그지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표정들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세속을 떠나 돌을 닦는 이 생활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금강산을 수도자들의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선교사이지만 근본적으로 수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닦을 숫자 이것은 불교의 그 수행 생활하고 아주 흡사해. 외적으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이제 구도의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접합점이 있어 분명히. 위금강 옥류계곡 최상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번은 한 말을 잃었다. 50m 높이에서 쏟아지는 하얀 물결이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로 꼽히는 구룡. 비번은 금강산의 절경에 매료됐다. 참 대단한 자연의 경이다. 나는 아무리 구경해도 싫지가 않다. 창조주의 위대함이 내 마음에 깃들고 내 눈은 거역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힘에 압도되었다. 그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동을 화폭에 담았다. 보다 200년 전 같은 자리에서 이 폭포를 그린 또 한 명의 화가가 있었다. 겸재 정선. 그는 긴 수직선을 과감하게 사용해 구룡 폭포의 장대함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구룡 폭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교감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친 그는 온정리의 한 호텔에 묵게 된다. 그런데 이곳에서 금강산의 자연과 이를 표현한 예술에 대한 비보의 생각을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비보 신부 일행이 묵고 있던 호텔에 한 일본인 화가가 있었다. 그는 호텔 복도에 자신이 그린 금강산 그림을 전시해놓고 판매했다. 그러나 비버 신부는 이 화가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기법은 우리들 감각에는 낯선 것이었다. 그는 그림들이 사실적이길 바라지 않았다. 모든 것이 양식화되고 있었다. 대신 그는 한켠에 있던 다른 그림에 주목했다. 그것은 겸재 정선의 금강내산 전도였다. 한국 화가는 계곡과 깊은 골짜기에 감춰져 산벼락이나 봉우리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절과 암자들을 빼놓지 않았다. 정양사의 육각약사전, 삼부람, 도덕굴 등 그는 분명 가능한 모든 사찰들의 특징을 그리려고 했다. 그가 금강산을 그리는 한국적 조형 방식은 금강산의 전체적 특성을 재현해내고 있었다. 나는 일본 화가의 구룡폭포 대신 한국 화가의 구룡폭포를, 일본 화가의 만물상도 대신 한국인들이 즐겨 입는 색동옷 같은 금강내산 전도를 선택하려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겸재의 화첩은 독일 오틸리엔으로 가게 됐다. 비번은 금강산 여행기를 책으로 내면서 화첩의 그림 속 이미지들을 본다 이니셜 도안까지 만들었다. 조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장 한국적으로 표현해냈던 화가와 그를 알아본 독일 신부의 교감이 만들어낸 인연의 시작이었다. 겸재 정선과 배버 신부. 이들은 이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 이상의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문이 남는군요. 80년간이나 오티리엔에 보관 중이던 겸재의 화첩은 어떻게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1991년 독일 상토 오틸리엔 수도원. 당시 이곳에서 수학 중이던 선지훈 신부는
예기치 않게 겸재의 화첩을 접한다. 토요일 오후 아주 한적한 시간에 수도 원장께서 저를 당신의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겸재장성 화첩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화첩 천 장을 이렇게 넘기니까 겸재정선이 정말 그린 금강내산 전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텅 비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뛰었습니다. 전설의 화첩을 직접 본 그는 화첩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9년 후 기회가 찾아온다. 선지훈 신부가 뮌헨에서 공부할 때 동기생이었던 예레미야스 신부가 오틸리엔의 수도 원장이 된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반환을 제의했다. Das Album stellt einen großen Wert dar und so einen wertvollen Kunstgegenstand kann ich nicht allein weggeben. Wir haben deshalb damals zunächst in unserem Seniorat darüber gesprochen mit den Senioren einer Gruppe von 12 Mitbrüdern. 그 무렵 서구에서 겸재의 화첩은 이미 유명한 존재가 돼가고 있었다. 미국 덴버 미술관의 동양미술연구원 케이 블랙. 그녀는 93년 한 세미나에서 겸재의 화첩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수도원을 방문했다. 케이 블랙은 겸재의 조형기법에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 San Antonio Diamond Mountain Panoramic. Painting is a very bold rendition. The mountain looks real because the mountains and valleys depicted each own true space. And that's not true with all mountain landscapes. 케이블랙은 2000년 미술 전문지 오리엔탈 아트에 겸재의 화첩에 관한 기사를 발표했다. 그녀는 산 전체를 조망하는 겸재의 독창적인 시점에 주목하고 위성 사진을 동원해 겸재가 금강산을 바라본 지점을 분석했다. 이후 화첩은 고미술 수집가들의 표적이 됐다. 세계 각국의 경매 회사들이 수도원을 찾아왔다. 뉴욕의 크리스티는 우리 돈 50억 원을 제시했다. Es war jemand hier von Christie's in New York. Eine Frau hat uns zweimal besucht, wollte das Album sehen. Sie hat uns nur darum gebeten, das Buch einmal zur Verfügung zu stellen für eine Ausstellung. Aber sie hat uns auch gesagt, sie würde es auch sehr gerne auktionieren in New York. 오랫동안 각국의 문화재를 보관하는 박물관 역할을 해온 수도원. 이렇게 높은 상업적 관심에 휘말리긴 처음이었다. 수도원에선 원로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화첩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제3국으로 떠돌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005년 8월, 드디어 오틸리엔 수도원에 답변이 왔다. 그들은 한국에 화첩을 돌려줄 것을 결정했다. Es war nicht so schwer. Wir haben ein Sprichwort, Gott liebt einen frohen Geber. Etwas, was man gibt, soll man gern geben. Als wir einmal erkannt hatten, dass dieses Album in Korea noch viel intensiver geliebt und geschätzt wird als bei uns, war es keine schwere Entscheidung mehr. 그로부터 두 달 후, 오틸리엔 수도원은 겸재 정선의 화첩을 영구임대 형식으로 외관 수도원에 돌려주었다.
만장일치의 결정이었다. 2009년 9월 20일 성 베네딕도회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겸재의 화첩은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전설로만 알려져 왔던 화첩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국을 떠나 먼 길을 돌아온 화첩. 80여 년 만에 귀환이었다. 잘못하면 손상돼 없어질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가서 고이 보관하다가 100년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동서양에서 정말 문화를 볼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우리 귀한 어떤 교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ber sie zeigen uns, dass Korea bereist hat, dass wir eine alte Geschichte des Engagements, der Beziehung mit Korea haben und dass von Anfang an diese Hochachtung der koreanischen Kultur bei uns vorhanden war, das genügt uns. Ich bin froh, dass das Album heute wieder dort ist, wo es noch viel tiefer verstanden werden kann. 긴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겸재 정선의 화첩은 조국의 품에 안착했다.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과 독일의 두 영혼이 이뤄낸 우정과 소통의 결과였다. 베네딕토 수도원은 그동안 각 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관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보관 중이던 문화재를 본국으로 돌려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80년 만에 귀환한 겸재 정선의 화첩은 한 예술가의 작품을 넘어서서 민족적 자긍심이 세계와 교감할 때 생기는 힘을 보여준 역사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